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명절 나물 준비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나물을 명절 때 또 쓰시는 집도 있습니다. 이거 나물로 쓰시면 되는데 요즘 생가지 나니까 생가지 쓰셔도 되고요. 말렸는 거, 불렸는 거를 이게 300g입니다. 300g이고요. 또 저울이 없으시면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두 줌으로 할게요. 그리고 고사리 불린 거 300g입니다. 이거를 고사리도 잡으면 한 두 번, 이렇게 한 두 줌 정도 잡기 나름이지만 또 잘 모르시면은 또 이 정도, 아, 양이 두 줌 정도 잡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념, 소금 간 하실 때 조금 감안해서 너무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또 소금 넣어갖고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도라지는 제가 200g 사왔거든요. 너무 이렇게 굵은 거는 칼로 이렇게 잘라주면 좋은데요. 요즘 사면 쓴맛이 좀 심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볶아놓으면 못 먹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마트에서 물에 계속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담겨 있는 거는 쓴맛이 많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국산인데도 중국산이라서 쉽고 국산이라서 달고 이러진 않습니다. 도라지는 한겨울 지나고 이제 봄에 수확했는 게 아마 가장 달고 맛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때는 쓴맛도 없고 밭에서 바로 뽑아서 그대로 껍질 벗겨서 생으로 먹어도 달거든요. 제 생각에는 추석 때 먹는 도라지는 쓴맛이 많을 거고 여름 도라지니까 설에 먹는 도라지는 덜 쓴 게 많겠죠. 그럼 이걸 쓴맛을 빼야 돼요. 이게 200g인데 한 요것도 한 이렇게 두 줌이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쓴맛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도라지도 소금을 넣고요. 한 스푼 넣고 손으로 빡빡 치대야 됩니다. 이렇게 빡빡 치대가지고 쓴맛을 빼줘야 되거든요. 한참 치대줘야 됩니다. 이게 빡빡 치대줍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이 나오면은 한참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치대고 나신 다음에 물에다 이렇게 좀 헹궈요. 한번 헹군 다음에 다시 헹군 다음에요. 물을 이렇게 부어서 좀 이렇게 놔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하루 정도 놔두셔도 되고 좀 순물이 빠질 때까지 놔두시면 좋거든요. 도라지부터 볶아 볼게요. 자, 도라지를 볶는데 자, 참기름 한 스푼 하고요. 식용유 한 스푼 정도 넣고 도라지 넣습니다. 이게 제사에 쓸 거면은 파마늘 양념 쓰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근데 만약 집에서 그냥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파마늘 하셔도 되고요. 참치 액이나 이런 천연조미료 같은 것도 쓰셔도 돼요. 저는 오늘 제사 음식이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금으로만 간할게요. 소금 간하겠습니다. 소금 약간 넣고요. 도라지는 또 소금에 빡빡 문질러서 절여졌던 거기 때문에 간이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간을 더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식용유 조금 하고요.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이 후라이팬에다 바로 다시 더 연결해서 참기름 이제 남았는 거 참기름 좀 넣고요. 식용유, 참기름과 식용유를 반반 섞을게요. 이 가지나물은 좀 말랐던 거가 돼서 이 기름이나 수분을 좀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고 볶으셔야 돼요. 그래도 기름이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이제. 자, 여기도 이제 물론 제사 음식이니까 파마늘 안 쓰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드실 때는 파마늘 또 참치액 그런 거 써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올리고당을 좀 넣어줄게요. 2스푼 넣고요. 진간장도 2스푼 넣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간은 소금을 조금만, 약간만 넣어줄게요. 그럼 이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불을 끄실게요. 자, 이제 삶은 배추 나물을 이제 무쳐야 되는데요. 제사상 했을 때는 파마늘을 안 쓰니까 소금을 하겠습니다. 꽃소금입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드셔보시고 이제 소금은 더 가감하시면 돼요. 그냥 집에서 드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다가 참치액도 쓰시고 마늘도 쓰시고 하세요. 아까 볶아두었던 거 가지, 도라지, 그리고 고사리,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을 올리면 되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듬어서 삶아주겠습니다. 삶을 때는 요거는 또 보드랍기도 하지만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좀 초록빛이 선명하게 좀 삶아야 되니까 끓는 물에 바로 넣었다가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낼게요. 다 됐습니다. 이제 씻어서 삶으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넣고 데쳐줄게요. 초록색 예쁘게 나오면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찬물에다가요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삶은 거기 때문에 두 번만 더 헹구면 됩니다.